22번째 GS 칼텍스 배 프로기전 16강전 세 번째 경기입니다. 신진서 선수와 김승재 선수의 대구. 사실 두 선수가 만나서 굉장한 전투바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. 네, 네.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몸싸움이 전혀 없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김정계 선수가 워낙 간명하게 처리를 하면서 네. 네, 전략적인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. 네. 네, 아무래도 신진서 선수와 이 초반부터 맞붙어서는 승산이 없다고 지금 볼 수도 있고요. 네. 네, 전략적으로 아주 훌륭한 지금 지금까지는 성공적입니다. 중앙에서 네. 몇 수 더 진행이 있었는데요. 네. 다섯, 여섯, 지금 일곱, 여기 여덟, 이제 아까 보신 아홉, 수는 열, 흙이 두 번 넘었습니다. 흙이 이쪽을 두고 네, 네 백이 붙이니까 붙였고요. 여기를 지금 날일자를 했고요. 네. 백이 지금 단수 친 장면인데 이제 처음으로 김승재 선수가 졸기를 하나 사용을 했네요. 지금 물론 막고 싶은 곳이긴 한데 네. 네, 막으면 이제 중앙 쪽을 물론 백이 이제 단수를 치겠죠. 차단이 좀 네. 신경이 쓰이나요? 네. 이거는 물론 지금 하나, 상당히 둘, 흙이 곤란한 셋, 모습일 거고요. 넷, 다섯, 여섯, 중앙 때문에 일곱, 여덟, 바로 막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막았어요. 네. 그렇다면 네. 신진서 선수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텐데요. 아 예, 지금은 잠선수는 아니고요. 예, 네. 바깥으로 쳤죠. 패를 하겠다는 뜻인가요? 글쎄요. 이 수로 그냥 이렇게 이으면 가장 무난하긴 한데 조금 모양이 굴복을 당하는 모습이라 반발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좌변 쪽으로는 연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. 네. 네, 이 단수가 거의 선수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연결하기가 어렵다고 본다면 이쪽으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. 하나, 둘. 세, 넷, 다섯. 그렇게 둘 수가 있나요? 김승재 선수 자신 있나요? 지금 좌하기도 약하지 않느냐. 좌하기를 지금 오히려 공격하겠다는 그런 발상인 것 같기도 합니다. 네. 여기를 아까 붙여놓은 것이 참 주요했죠. 이렇게 늘게 되면은 물론 지금 여기를 늘게 되면은 다음에 이렇게 늘었을 때 백이 못 살아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. 맞지만 하나. 그래서 백도 조금이라도 더 튼튼하게 뒀네요.